자, KCC 온더블록 오늘은 특별히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KCC 덕영창호에 와 있습니다. 먼저 요 밑에 저 보이시죠? 저 공장 여기서 어떤 작업,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영창호의 이성훈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주임님. 여기는 그럼 뭔가요? 여기 뭐 하는 데죠? 지금 이제 창문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덕영창호에서 실제 창호를 만드는 곳. 맞습니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이 숫자는 뭐죠? 이제 이게 치수입니다. 내가 잘라야 되는 제작 치수가 이렇게 이제 떠요. 잘리는 건 어디서 잘려요? 이제 여기서 이제 톱이 나오죠. 아, 요 안에 이제 숨어져 있어요. 요 안에 보시면 지금. 아, 작동은 하지 마세요. 아, 작동이 안 돼요, 지금. 아, 지금 안 돼서. 네. 잘랐어. 저 이제 자르고 이제 뭐 모든 가공을 해요. 네. 오열을 넣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거물을 넣고 이 이제 용접기가 네. 그 사선을 네 개를 붙이게 만들죠. 그럼 녹여서 붙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은 받아서 잘라서 붙여서 완성품까지 나올 수 있는 공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와, 진짜 대단합니다. 덕영창호의 마스코트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덕이랑 영이. 맞습니다. 어딨죠? 덕이야. 아, 귀여워. 엄청 커. 덕이랑 영희도 아, 창호에 갇혀 있군요. 그렇죠. 무서워. 여기는 뭐죠? 전시장인가 보네요. 네. 2층 사무실에 전시장까지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고객이나 네. 이런 분들 오시면 이제 직접 만지고 직접 확인해서 봐야지. 그런 걸 봐야 제품 같은 거를 이제 편하게 선호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 공장 두 개와 전시장까지 만나봤고요. 아, 사장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사장님과 또 인터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름이 덕영창호잖아요. 덕영은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덕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뭐 덕을 쌓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 네.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이 덕이영입니다. 아, 실소유주는 그 친구들이다. 이렇게 봐도 뭐 똥사무 치워야 되고 뭐 사람이 거의 뭐 상전입니다. 덕영은 뭐 덕을 많이 쌓자. 덕을 쌓아서 또 이롭게 하자. 네, 맞습니다. 근데 창호도 결국에는 소비재다. 네, 맞죠. 맞습니다. 이 창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 뭐가 있죠? 우리 KCC 창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음식을 하고 이럴 때는 환기를 좀 시켜라. 환기를 시켜야만이 안에 있는 수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날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모예라는 것이 기밀이 높다라는 거는 안에 공기가 바깥에 공기하고 유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차단이 싹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걸 아셔야 그 좋은 창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좋은 창호를 써도 환기 잘 해주고 관리를 잘 해야 오래오래 아름답게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창호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가장 먼저 소비자가 고려해야 될 1순위 뭘까요? 너무 견적의 단가에 의존하는 것은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죠? 모든 회사들은 적정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존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싸다는 이유로 그쪽에다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예예. 만드는 사람이 적은 단가를 받았으니까 내가 적게 남기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남기는 건 똑같군요. 그렇죠. PVC 창호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관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가의 부분인데 저가로 내가 수주 받았다는 이유로 빼버리고 그냥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빼도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겉으로는 티 안 나죠. 시간이 흐르면 소비자 몫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집은 정품 보관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눈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지금 집중하세요. 창호 맞추실 때 딱 가서 여기 뭐 보관계 정품으로 들어가나요? 하면은 딱 업주 입장에서 이 사람 좀 안 해. 아, 그렇죠. 뭐 자신 있는 사람이야.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와서 그냥 보시고 결정하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품을 섞어서 쓰는 업체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크릿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계. 그렇죠. 그 악덕 업주들한테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욕을 먹을 각오하고 찍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욕도 못 합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바로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퀴즈를 뽑아주시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파랑으로 골라주셨어요. 파랑. KCC 보온단열재 그라스 울 제품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네이처 로이, 2번 네이처 크린 롤, 3번 코레실, 4번 워터 세이프. 정답은요? 3번 코레실 정답입니다. 아, 맞으셨어요. 고르셨어요? 아니, 선물 목록에 이게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갤럭시 버즈입니다. 와! 이어폰 무선 이어폰. 사장님, 와, 이제 좀 감이 오시네요. 근데 아까 살짝 봤는데 사장님 아이폰 쓰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우리 대구의 KCC 덕영창호의 올해 목표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첫 번째 안 다치는 거고, 직원들이 이제 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올 상반기는 대구가 너무 힘든데 지금까지 이제 잘 견뎌왔습니다. 올해 목표는 작년 매출에 우리가 한 50% 성장하는 것이 그게 최고죠. KCC 덕영창호 올해 50% 아니 100% 이상 성장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멋진 2022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